네. 이 재첩은 산란긴 봄철에 가장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재첩 사계절 내내 먹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다들 많이 잡으세요? 지금 나올 때, 지금 맛있을 때. 맛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겨울 내에 들어앉았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제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라고 나와. 그래갖고 이제 지금 잡아갖고 우리들은 이제 1년 내내 판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전부 잡아서 가공을 해갖고 저장을 해. 아~ 그래갖고 1년 내내. 어머니, 왜? 근데 알게 모르게 왠지 느낌이 제첩 닮으셨어요. 어, 그래서 눈동자가 아, 그랬구나. 이렇게 제첩이 탁 바뀐 것 같은. 제첩이 윤이 나잖아요. 네, 어때요? 닮은 것 같나요? 그런데 이 제첩은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동군에서 허가받은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마을 주민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첩이 햇빛을 탁 받으니까 반짝반짝하거든요. 네. 노릇노름하게 날고 까만 빛까지 나는데 어머니, 요즘에 중국 그 제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던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짝반짝하게 노장이 열지요. 그런데 중국 제첩은 흐리멍텅 힙그름에. 흐리멍텅 희끄름에. 어떤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느낌 아실 거예요. 어. 회색같이 생겼어. 아. 뭐 호가 나게. 그 알맹이만 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 껍데기는 이제 회색. 요거는 보들보들의 보들보들의 입에 이거 보들보들한데 그거는 끄끄끄끄해. 요거는 쌀 바꿨고 그거는 보리 바꿨대. 이게 확실히 다르긴 다른 모양이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제첩잡이의 시장길을 느낀 주민들. 물 밖으로 나갈 시간조차 없어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잘 드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노고로 캔 제첩은 바로 가공을 하는데요. 팔팔 끓는 물에 삶은 뒤 찬물에 제첩을 넣고 흔들어주면 신기하게도 제첩 알맹이만 물에 동동 뜨게 됩니다. 우와. 가공을 마친 제첩으로 보다 손쉽게 여러 음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첩국 드셔! 제첩국! 어머니, 우리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제첩국 사이소! 이런 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새는 없죠. 요새는 없죠. 그만큼 귀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제첩은 왜 이름이 제첩이에요? 제첩은 하동 방언으로 갱족이에요. 갱물에 사는, 갱물이라 하면은 민물기에 사는, 민물에 사는 조개를 갱족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자로 풀이라면 제첩이 나와요. 제첩국 지금 있는데, 어머 세상에, 우유 빛깔. 그죠? 네. 진짜 이 뽀얀 우유 빛깔의 제첩인데, 어머 알맹이 보세요.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제첩국에는 꼭 부추를 넣더라고요. 네. 하면 왜 부추 넣어요? 부추를 여면은 향이 나고 더 맛이 좋아요. 그래요? 제첩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따신 제첩국을 먹어도 몸에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첩은 차가운 음식, 저 부추는 따뜻한 양의 음식, 음의 음식하고 양의 음식이 양인 저 부추를 넣으면은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를 넣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우유빛깔 제첩국을 얼른 마셔봐야죠. 향긋한 제첩향이 느껴지면서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최고였습니다. 이 작은 알맹이 속에 진한 맛은 물론이고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까지 담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하동분들은 늘 제첩을 가까이 두고 먹어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와 또 물에서 사는 이 제첩이야말로 정말 진주 같은 보물 같은 귀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하동에서도 섬진강 중에 강의 제첩은 지금 시기부터 5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최고로 1년 중에 최고 맛있는 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드시면은 뭐 가족의 건강이나 뿐만 아니라 먹는 게 좋으니까 지금 사드시는 오시는 게 최고 좋아요. 지금! 네, 지금. 많이 먹겠습니다. 지금이니까. 네.